2022년 5월 24일 오후 11시 55분. 오늘은 첨단과 지옥을 오갔고 마지막에는 지옥을 간 것 같다. 오늘도 진짜 바빴다. 진짜 정신없었다. 뭐 원래는 오늘 하수 실험을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뭔가 질문을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질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걸 답변하고 시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거 답을 구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그 연구실에 연구원분이 계신데 학생이 아니라 연구원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같이 디스커션이라 해야 되나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박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봐. 멸균을 왜 두 번을 해야 되냐, 다른 방법으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하다 보니 내가 굳이 10시에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오후 5시? 5시 정도에 시작을 하더라도 내 마지막 샘플링이 이제 다음날,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50분 정도가 되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,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나는 이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도 이제 시간을 번 거고 또 내가 며칠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오늘 역시 막상 들어가려 하니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. 이런 애들 오토클레브를 돌려놔야 됐구나. 몇 개 더 해야 됐구나.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 오전 11시에는 캡스톤 수업 관련해서 이제 셀 카운팅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 진짜. 뭐 웰이 24개인가 뭐 이러니까 48개인가 그랬으니까 그것도 진이 빠졌고 또 갑자기 이제 분자 면역학이라는 수업에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오후 5시에서 6시? 아니 12시로 바뀌어가지고 또 그거 도중에 또 수업 들어갔었고 또 그거 끝나고는 또 그 캡스톤 셀 카운팅이라 이게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그걸 또 진행을 하면서 한 3시인가 4시까지 보냈고 그걸 마치고 이제 5시 한 50분 전? 1시간 전? 그때 이제 하수 또 가가지고 연구실 가가지고 또 실험을 해가지고 딱 했을 때 이제 타이머 눌렀을 때가 5시 50분. 근데 내가 지옥으로 갔다는 게 그 준비 과정에서 pH를 삼각 플라스크 3개를 준비해놓고 pH를 내가 이걸 동일하게 해야 되나 다르게 해도 되나 그 생각이 너무 이제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에는 다르게 했어. 578 뭐 이런 식으로 했어. 근데 옆에 계시던 연구원분께서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. 진짜. 그리고 며칠 전에 박사님이랑 미팅을 해가지고 며칠 전도 아니지 어젠가
해가지고 또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.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뭐 녹음이나 이렇게 제대로 적어 놓질 않았던 거야.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박사님 뭐라고 정확하게 계셨지? 아 뭔가 내가 지금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.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. 그래서 몇 번이고 내가 들고 다니던 노트를 보고 또 이면지 이런 것들 찾아보고 했는데 또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나와.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끄적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.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엄청 확신을 했었거든. 근데 오늘은 뭔가 긴가민가 하는 그 부분이 그 pH 부분이었어. 상하플러스 그 세 개를 동일하게 pH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더 다르게 5, 7, 8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 선택은 5, 7, 8이었어. 반대로 했었어요. 그렇게 신나게 0분, 1시간, 2시간, 4시간, 8시간, 16시간 타임 이 레인지를 잡아가지고 신나게 샘플링을 4시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게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박사님을 찾아갔지. 뭔가 나는 되게 계획을 잘 짰고 뭔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 딱 그 부분이 딱 짚히는 거예요. 말씀드릴까 맞아. 아무리 러프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더라도 3만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일한 삼각 플라스크에서도 동일하게 pH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서 내 손 스킬이 괜찮은지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5, 7, 8 각각 삼각 플라스크 한 개씩을 베리션을 두고 그 안에서 3반복을 하니 샘플링을 그래. 처음에는 뭐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아 뭐 세상 끝나는 듯한 느낌이었어. 아우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. 그래 내가 실수를 이렇게 했으니 그래 다시 하면 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금요일부터 일요일이거든. 그래서 그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그때 그래 다시 하면 되지. 어쨌든 그런 날이었다.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. 중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커피 하나를 사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또 초코롤빵인가 뭐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다였는데 그게 딱 들더라고. 아 이거 해야 되나 하는 건 해야 돼. 아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건 하면 안 돼. 그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고 아 내가 pH 이래도 되나 그 부분이었거든. 삼바복 정의도 뭔지도 모르고 스탠다드 커브.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난다. 너무 속상하다. 오늘 이런 날이었고 또 1시 50분 정도에 또 가서 샘플링을 8시간짜리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돼서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됐다. 저 오늘은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날이었다. 아깝다 아까워. 다시는 이러지 말자. 2022년 5월 25일 오전 12시 5분 오늘 여기서 끝.